진짜 사나이 보면은 경례도 다 막 다르잖아. 구호도 다. 너 충성 이런 느낌? 아 우리는 충성 안 했어. 우리는 약간 번개처럼 기동한 데에서 전격이라고 했거든. 이거는 필승이지 필승. 필승, 필승이 원고예요. 어. 한번 보여줘요. 너한테? 에, 보여달라고? 네. 전격.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공군도 있는데 굳이 왜 해군을 갔냐고 지금 하잖아요. 일단은 이제 시기를 맞춰서 가고 싶어가지고 찾아보다가 남았던 게 공군이랑 해군이 따로 있네. 근데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공군은 비행기 못 타. 아. 근데 해군은 별 탈 수 있어. 아. 그러면 약간 도전해보는 느낌으로 해군을 해볼까? 육군을 왜 갔다라기보다는 그냥 군대 빨리 가려고 그냥 신청 버튼 누르다 보니까 그게 육군이었던 것 같아. 근데 해병대에는 더 빨리 갈 수 있잖아. 아 해병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빨리 가고 싶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빨리 가고 싶어서 육군을 갔다. 네. 해병대는 좀 아니다. 해병대는 살짝 군대에서 만약에 질문을 했었다면은 네. 내 피에 해병대 DNA가 흐르고 있었다고 말했겠지만 네. 사실은 좀 색다른 경험? 색다른 경험 해보고 싶었고 이제 헬기 래플 막 그런 거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못 해본 그런 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원을 했어. 근데 막상 그런 건 안 해봤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지원했어 사실. 아, 약간 극한을 누려보고. 그치 그치. 아. 주변에 동아리 선배도 그렇고 공군 출신 선배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아 공군은 괜찮은 사람들이 가는 데인가 보다. 아.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무의식적이 있었단 말이야. 일반화에 오른데. 해군 꿀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꿀 좀 빨았지. 아 아니야 해군 힘들어. 근데 소신발언 하자면 꿀 좀 빨았다. 아 그래도 아무리 꿀 빠졌다 하더라도 힘든 거 있을 텐데 형이 느끼기에 해군이 가장 힘든 점은 일단 배 안에서 생활할 때 그 폐쇄성이랑 약간 단절성이 너무 커. 일단 배 안에 자체에서 이제 24시간 생활하고 이제 자는 데도 너무 불편하고 막 3층 침대 이렇게 껴있으니까 일단 진짜 추웠던 것 같고 마이너스 23도까지 겪어봤는데 이게 아침에 이제 나가서 조회를 하잖아. 그러면은 막 코에 막 숨 쉬는데 뭐가 걸린단 말이야. 난 처음에 코딱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코 안에 얼음이 맺히더라고. 내가 숨 쉬는데 그게 나오면서 얼어가지고 그렇죠. 얼음이 맺히더라고. 영상이랑 그 디자인 전공을 살려서 군대에 갔잖아. 어떤 행사가 다가오거나 그러면은 야근을 하는 일이 좀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애들 다 주말에 쉬고 있을 때 나는 이제 주말에 출근해가지고 영상도 촬영하고 이런 말씀 들어도 되고 해병대가 예전 같지 않던 오늘도 그런 말 많이 듣긴 했지. 아 그래? 근데 상대적으로는 많이 쉬워진 느낌이 있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부조리 같은 거는 많은 것 같아. 막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은 그냥 뭐 요즘 군대 다 비슷하지 이럴 텐데 꿀 빤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 육군 이제 지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육군 가면은 요거 좀 괜찮다 하는 거. 요거 좀 괜찮다? 네. 살짝 맞죠. 요거 좀 괜찮다 하는 거는 일단 없어. 아. 해군 같은 경우는 1번. 머리가 좀 길어. 아. 소위 말하듯이 이제 배에 물 빠지면은 머리끄덩이라도 잡아 살린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머리가 좀 더 기르게 돼 있어. 다른 군대보다. 그것도 있고 좀 잦은 외박이나 외출을 좀 보장해줘. 한 달에 한 세네 번은 나갈 수 있는 것 같아. 오! 나 같은 경우도 면접 보고 실기 시험 쳐가지고 공군 들어간 거고 그래서 진짜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괜찮았던 것 같아. 끈끈해 많이. 아 전후에? 그치 그치. 예를 들어서 선임들이랑도 막 아예 나쁜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좀 미운 정도 생기고 막 괴롭혔던 선임들도 집 가기 전이면 또 막 그립기도 하고 집 가면 또 아쉽고 막 이런 게 많아. 아 이해했어요. 5천만 원 받고 재입대 아니면 지금 과제 두 배로 사. 밸런스 게임이야? 네. 5천만 원 받고 재입대랑 지금 과제 두 배? 난 솔직히 5천만 원 받고 한 번 더 갈 것 같은데. 형 그 외부 거주 하시잖아요. 이제 4인실 기숙사 2년 동안 살게 돼. 네 명 꽉 차 있는데? 네. 그리고 재입대하기. 나 내년에 졸업하면 네. 아 졸업해도 계속 2년은 살아야 돼. 살아야 된가? 그러면은 난 4인실 살래. 버튼이 있어. 누르면
50% 확률로 재입대를 해. 그리고 나머지 50% 확률로 졸업 후 원하는 곳에 취업 보장. 원하는 곳으로? 어, 원하는 곳으로. 바로? 바로. 졸업 후 바로. 졸업도 바로 돼? 바로. 아... 텀 없이. 누른다, 안 누른다. 재입대 확률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어, 바로 치워버리지. 좀. 바로 치워버리지. 아. 어. 해병대 재입대하기. 네. 어, 평생. 어, 평생 하루도 안 빠지고 죽을 때까지. 내일 새벽 게임 나가서. 재입대하기. 고르는 어떤 거 보시겠어요? 솔직히 다시 하라면 못 할 것 같거든. 아, 해병대요? 어, 할 자신이 별로 없어. 아, 아. 그러니까 나중 생활은 좋았는데 그 초반 생활이 너무 어우, 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새벽 기도를 나갈게. 형 그러면 이제 군대 가고 나서 신앙 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아까 말한 대로 닫혀있으면은 걱정도 좀 많이 되고 내가 그 안에서 이제 신앙이 잃진 않을까, 내가 이 안에서 퇴색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항해를 나가 있을 때는 뭐 교회를 갈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니까. 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 배를 타고 있는 뭐 병들이나 이제 간부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최대한 일단 모이려고. 어, 형은 그렇게 노력했었어. 그래서 형이 좀 뭐 병들 찾아가지고 어, 잠깐 우리만의 약간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고. 사실 공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유 시간, 개인의 시간이 많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거의 그냥 노터치였었어가지고 막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막 선임들이 막 눈치 주거나 내가 교회를 간다고 해서 누가 일을 더해서 약간 내가 뭔가 좀 폐급이 생긴다거나 약간 이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 군대 생활하면서 교회를 못 가서 신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건 전혀 없었는데 근데 반대로 너무 프리하다 보니까 아무도 나에게 교회를 안 간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내가 뭐 기도를 안 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터치하는 사람이 전혀 없단 말이야. 20년도 1월에 코로나가 터졌잖아. 아, 어,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심각성이 엄청 높았을 때여서 경각심이 많이 높았을 때여서 아예 못 가게 통지를 해가지고 항상 그 핸드폰으로 온라인으로 어, 온라인으로 드렸었거든. 근데 온라인으로 이제 항상 한동대학교 체플을 드렸단 말이야. 근데 어, 이제 내 동기들은 뒤에서 다 누워서 영화 보고 게임하고 이러고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생활관 책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그게 난 슬펐어. 같이 교회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같이 예배 드리자 이렇게 말해도 아 나는 오늘 쉴래, 나는 오늘 어, 누워 있을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그냥 좀 환경적으로도 이게 다 거의 다 비기독교인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장 타깃이 되기 쉬운 것 같아요. 아,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 좀 놀림, 비판 이런 거 다 받기 쉽고 어,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좀 맞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내 맞맞선 중에서도 기독교 좀 신실하게 믿는 분이 있어서 내가 그분이랑 그래도 같이 교제하면서 인생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저도 이제 군대 가면 조금 느슨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좀 유지할 수 있는 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팁? 이건 있었던 것 같아. 군대에서 이제 어, 정말 많은 시간들 있잖아. 혼자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런 시간들 동안 어, 그때 하나님이랑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뭔가 좀 더 너의 신앙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 성장의 발판. 그렇지. 어. 공군에는 형제 배속이란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 직계 가족이 부대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부대로 바로 이제 전입을 시켜주는 제도가 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자대가 청주였는데 청주에서 나랑 내 동생이랑 같이 이제 그 부대 생활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일요일이 되면은 동생이 나를 찾아왔어. 형 같이 군대 가자고. 아 군대 가자고. 형 같이 교회 가자고 이제 아침에 찾아와서 같이 교회를 갔었단 말이야. 처음에는 사실 너무 힘들어. 아. 그게 막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어,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그 이유만으로도 놀림받고 이제 비난받으니까 좀 많이 힘든데 처음에만 좀 꿋꿋이 버티다 보면은 다들 아, 얘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말하지 이런 생각 가지게 된단 말이야. 아. 그래서 어, 나는 처음을 잘 견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만약에 처음부터 그 숨기를 하면은 오히려 그 무리들이랑 더 섞여가지고 나중에 되면 더 빠져나오기 힘든 것 같아. 아, 처음에 그냥 초반에 딱 보여주고 그치 그 스탠스 여기서 가져간다.
자대에 가면 점호를 한단 말이야. 그럼 점호를 하면 이제 교관들, 아니 그 간부들이 딱 도는데, 간부들이 딱 돌 때까지 그 시간이 있어. 침상에 앉아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대는 사실 뭐 자대에 가면은 책을 읽어도 뭐라 안 하고 그 시간을 되게 그냥 알차게 보내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 시간대에 그냥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 성경 읽으면서 군대 안에서 성경 1독을 하고 나왔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1독을 하고 나왔어. 그런 거 이게 조금씩 이제 나는 그게 나만의 방법이었고 너만의 방법을 조금씩 찾아가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너도 언젠가는 이제 군대를 가게 될 거란 말이지? 너는 지금 아니요 저는 군대 안 갈 건데 이랬지만 근데 일단 대한민국 남성이라면은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진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을 못 하겠어. 즐길 수는 없지만 군 생활 동안 분명히 너가 얻는 것이 있어. 괜히 뭐 사람들이 군대 가서 사람 들고 뭐 어른 들고 군대를 가잖아. 그 가서의 그 힘든 것을 경험했을 때 너에 대한 반응이나 그걸 통해 얻은 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군대에서 다치는 게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다치지 말고 그냥 재밌게 할 수 있으면 재밌게 하다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너 보면은 아, 넌 잘하고 올 거다, 넌 잘할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나는 사실 못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냥 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가가지고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고 그냥 너가 하기 싫으면 가끔 땡강도 피워보고, 근데 땡강 피웠다가 좀 이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싶으면은 다시 이제 또 열심히 해보고, 이렇게 많이 경험해보면서. 군대에서 할 수 있는 거 진짜 다 해보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보고, 그리고 뭔가 그 제한된 어떤 뭔가 하나씩 결여돼 있는 그 곳에서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만나서 막 그 재밌게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약간 이런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같은 방은 아니더라도 좀 군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잖아. 그래도 그쵸. 어쩔 수 없이 맞죠. 그럴 때마다 좀 너 표정이 많이 안 좋아지긴 해. 막 걱정도 엄청 많아지는 것 같고 하는데 걱정하기보다는 그냥 나는 물론 걱정되는 게 당연하거든. 근데 기도하는 게 제일 최선인 것 같아. 어딜 가든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만약에 어려운 부대에 있더라도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서 그만큼 재밌는 생활이 없을 것 같고, 아니 꿀 빠는 부대에서 정말 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거기는 자기한테 지옥이 된 것 같아. 그래서 군대 가기 전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게, 제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잘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보내달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시죠.